내 모든 삶
주
주의 복음을 전할 제로 모여 세상에서 가장 흔히 사용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는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노래합니다. 모든 가요 속에는 사랑을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는 사랑이 있고 받는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양파 같은 사랑, 사과 같은 사랑, 홍나무 같은 사랑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과 같은 사랑은 어떤 것인가요? 사과는 색깔이 여러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칼로 껍질을 벗기면 하얗게 드러납니다. 겉다르고 속다른 사랑입니다. 양파 같은 사랑이 있습니다. 양파는 껍질 벗기고 벗기고 또 벗겨도 껍데기밖에 없습니다. 껍데기만 남는 사랑, 알맹이가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홍나무 같은 사랑입니다. 겉과 속의 색깔이 똑같습니다. 과연 이러한 사랑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세계에는 사랑이란 단어를 네 가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이 있고 에로스, 필레오, 서트로게 이렇게 사랑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사랑 가운데서 또 두 가지로 분류를 한다면 아가페 사랑이 있습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주는 사랑입니다. 나머지 에로스, 서트로게, 필레오 사랑은 전부 받는 사랑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랑이든 에로스든 서트로게든 필레오는 사랑이 위험한 것은 친구 간의 우정,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또 이성 안의 사랑, 이 사랑은 반드시 전제되는 것이 조건부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오고 내게 손해가 오고 내가 불리해질 때 이 사랑은 깨져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아가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몸까지도 십자가에 희생하시면서까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모든 것을 주는 사랑입니다. 어떤 대가를 그분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성경에는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망간
베드로를 친히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제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받는 사랑이 아닙니다. 먹이고 치라는 것은 너에게서 있는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믿음 믿음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많이 교회 안에서 강조하는 이야기가 믿음인데 그 믿음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 위에 가장 그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소망, 사랑 가운데 제일은 사랑이라. 성경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내가 사람의 말을 하고 사람의 방언을 말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요. 네가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요. 이 사랑이 어떤 것입니까? 아가페입니다. 너는 지금까지 계속 받는 사랑만 원하고 주는 사랑은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두 부류가 있습니다. 이기적인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신앙생활이 주님 중심이 아닙니다.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보다도 자신을 더 믿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기도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전부 자기 중심에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주님께 맡겨놓은 것 같습니다.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내 기도대로 내 요구대로 들어주지 않을 때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본인이 금식하고 작정기도하고 하다가 안 될 때는 스스로 시험 들어버립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손에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를 나는 솔직히 지기 싫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뜻이오니 저는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과 22절, 26절에 성경은 하시는 말씀이 야고보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너 믿음이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헛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믿음 있다고 말하면서 전혀 행동하지 못합니다. 그 행동이 어떤 것일까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아무 믿음은 있다고 하면서 행동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함께 일한다 했는데 나는 행하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믿음이 사장되어 버립니다. 좀 더 성경은 야고보서 2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왜 이렇게 일이 안 될까? 기도 수없이 합니다. 그런데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치 사도행전 3장 1절에 나타나는 성전까지는 나왔지만 남연수 안전뱅이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도 이 사람은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이 사람은 자기 발로 성전에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마당 신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기억하는 사람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상 조건을 얘기한다면 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억하실 것이다. 유명한 사람. 그리고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세상에 엄청난 공부를 많이 해서 석박사가 된 유명한 이러한 사람들, 또 어떤 권력자들, 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실 것이다. 성경은 누구를 기억할까요?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사람은 사도행전을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 말씀과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을 보면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있습니다. 이 고넬료 집에 어느 날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천사는 누가 보냈습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의 부리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왜 그 집에 보냈을까요? 세상 어떤 조건이 갖춰져 있으니까 보냈을까요? 성경은 이 사실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와서 이 고넬료 집에 와서 하는 말이, 고넬료야, 너희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으므로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신 바 되었나니.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할까요? 성경은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기도와 구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 따로, 구제 따로가 아니라 기도와 구제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연결됐다는 사실을 이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제는 어떤 것입니까? 나보다 약한 사람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도와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도왔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는 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천사와 사는 말이 상달되었다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말은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내가 작은 것이지만 사람들 볼 때는 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말 한마디라도 어림을 처한 사람 만났을 때 이분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내가 가진 것에서 조금 작은 것이라도 나눠주는 사람들, 하나님은 이것을 기억을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 안에 보면 많은 것을 나누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가 앞에? 그것도 특히나 주님께 드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헌금도 드렸습니다. 몸도 드립니다. 시간도 드렸습니다. 정성도 드리고 마음 다 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사랑을 실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에 천사만 방문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베드로가 그 시대에 대단히 가장 주님이 사랑했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종이었는데 이 종이 베드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넬료 집에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 최고의 주의 종을 하나님께서 그 집에 또 보내십니다. 천사가 왔고 주의 종이 왔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집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사도행전 10장 44절에 고넬료 집에 베드로 주의 종이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께서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성령의 친히 그 집에 임하십니다.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가정, 천사가 찾아온 가정, 당대 최고의 주의 종이 찾아온 가정, 성령 하나님께서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신 사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가정을 이렇게 축복을 하실까요? 단 한 가지, 구제하는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대수롭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큰일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실을 대단히 중요하게 보고 계시고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옮겨 가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37절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 말씀을 보면 다비다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다비다라는 여인은 바느질을 하는 여자입니다. 싹바느질을 해서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 다비다가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음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항상 선행을 했습니다. 선행이 무엇입니까? 늘 선하게 많은 행동을,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제가 심히 많다고 했습니다. 항상 남을 도와주는데 이 여인이 그렇게 넉넉한 그런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바느질을 했습니다. 옷을 짓고 수선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어려운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도와주었습니다. 어느 날 이 여자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이 가정에 보내셔서 병들어 죽은 다비다를 살려주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실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하게 보고 계시고 오늘 시간에도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또 옮겨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 말씀과 그리고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 말씀을 보면 향유 옥합을 들고 나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몸에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부어드렸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광경을 보면서 저것을 왜 허비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허비란 말은 왜 버리는가, 왜 저 아까운 것을 저것을 소비하는가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더구나 제자들입니다. 세상 사람이 아닌 제자들이 누구인가요? 그 당시에 주님 가장 가까운 곳 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주님 몸에 부어드리는 이 향유 옥합, 향유. 지금 이 시대는 영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에 따라하십시오. 교회는 주님 몸입니다. 바로 오늘날 교회에 내가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옆에서 말합니다. 제자들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소위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교회 생활 좀 오래 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할 말이 저 왜 아까운 것을 허비하는가? 주님께 부어드리는 걸 보고 허비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시간을 허비해? 교회 봉사하는 거 허비하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에다 예물 드리는 것, 주변에서 예물 못 드리게 만듭니다. 저 아까운 것을 왜 교회에다가 갖다 버리듯이 허비하는가?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 여자가 행한 것을 기억하리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기억하신다는 건 보통 영광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줘도, 선한 것을 기억해줘도 너무 기분이 좋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구제했던 것을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 바친 것을 기억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시간에 특별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교회에 헌신했던 것, 내가 몸을 드리고 시간 드리고 물질 드렸던 것, 그 힘든 가운데서도 힘껏 드렸던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결코 여러분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열왕기상 17장 15절 이하의 말씀 보면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든 이스라엘 땅에 엘리야가 사렙다 여인에게 찾아갔습니다. 떡 한 조각을 가져오라 했을 때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제게는 떡이 없습니다. 이제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제가 제 아이 아들과 함께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가뭄이 3년 6개월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것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내게 가져오라 할 때 이 여인은 기꺼이 자신이 먹고 죽으려고 했던 마지막 남은 것을 엘리야에게 갖다 내었습니다. 갖다 주었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가뭄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가루통에 세가리가 채워지는데 넘치게 채워집니다. 이것이 드린 자의 축복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오병의 사건, 5천 명이 먹고 12바구니
차게 넘치기에 거둔 이 기적의 현장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어린 한 소년이었습니다. 이 소년이 가지고 있던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를 주님께 안대를 통해서 드렸습니다. 자신 혼자, 어린아이 혼자 먹고도 모자라는 이것을 내어놓았을 때 주님께 옮겨지는 순간, 내가 쥐고 있을 때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님 손에 옮겨져서 주님이 잡으시는 순간 기적은 일어납니다. 몇 배? 5천 명이 먹었다는 것은 한 사람이 먹을 것을 5천 명이 먹은 것은 5천 배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드리는 자의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움켜쥐고 있습니다. 움켜쥔다고 부자가 될까요?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누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전 성경의 마지막 책이 계시록입니다. 이 계시록 가운데에서 일곱 교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곱 교회가 기록된 그 교회 가운데 가장 작은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이 교회가 바로 요한 계시록 3장 7절에서 나타나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뜻이 형제 우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예수님께서는 다른 모든 여섯 개 교회에 나타나실 때 그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나타나셨습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왕입니다. 왕의 열쇠를 가지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거위가 가라사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나니. 열린 문을 두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어떻습니까? 항상 가정이 열려 있나요? 닫힐 때가 있습니다. 사업이 열려 있습니까? 사업이 닫혀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늘 열려 있어야 되는데 닫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이 친히 열어놓으셨다 했습니다. 왕의 열쇠를 가지고 나타나셨습니다.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우리의 모든 행동했던 것을 알고 계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 말씀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리고 주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사랑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나는 섬기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말씀을 지키고 주님 이름을 배반치 않았던 것은 배반은 주님과 반대편에 서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했고 교회가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바로 이 교회가 일곱 교회 가운데 가장 많은 선교한 교회입니다. 가장 많이 구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대 역사를 보게 되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부자가 없었습니다. 전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작은 교회가 가장 많은 선교를 했고 가장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이 교회를 가리켜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계시록 3장 11절에 말씀하기를 면류관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면류관 축복이 있습니다. 12절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시는 말씀이 성전 기둥되게 하신다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기둥되는 사람은 나눠주는 자가 성전 기둥됩니다. 무슨 세상 공부 많이 했으니까 세상에서 알아주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다릅니다. 성경엔 또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15장 7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에 하시는 말씀이 가난한 형제에게 완악한 마음, 다시 말해서 가난한 형제에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손에 움켜쥐지 마라. 네가 가난한 사람 만나거든 네가 가진 것을 움켜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완악하게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0절에는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줄 때에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마라. 아깝다는 생각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네가 아끼는 마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네가 손을 움켜쥐지 않고 준다면 하시는 말씀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내리리라. 하는 모든 일이 있습니다. 가정일이든 사업이든 직장이든 이 사람의 인생 전반에 모든 일에 하나님 복을 내리시고 손으로 닿는 곳에 성경 그대로 말씀하면 손이 닿는 곳에 내가 복을 내린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는 가장 놀라운 세상과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어려운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척교회가 2년, 3년이 가도 성도들이 숫자가 모이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말할 것도 없이 가족들이 많은 경제적인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주유소를 주유하러 갔다가 주유하시는 분을 만났더니 저를 알아보시고 목사님 저를 그러길래 저를 아십니까? 했더니 제가 목사입니다. 그래요. 그럼 왜 이 자리에 지금 와 계십니까? 했더니 교회가 너무 어려워서 지금 알바 나와 있습니다. 사모님은 지금 식당에서 알바하면서 서빙을 하고 있다 했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같은 목회자의 입장에서 굉장히 똑똑하게 생기셨고 우리나라의 명문 대학을 나오신 분인데 교회가 어려우니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개척교회가 비참합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또 최근까지 제가 볼 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너무나 아픈 사건들이 많습니다. 가슴 아픈 사건들이 자녀들이 여러 명 있는데 이 자녀들이 전부 사회적으로 신분이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이 자녀들이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거 노인들, 무이탁 노인들이 겨울만 다가오면 대단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연탄 한 장 살 돈이 없어서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또 이분들은 자녀들이 여러 명 있다는 것 때문에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무이탁 노인들, 독거 노인들 이분들은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공식적으로는 어려운 개척교회는 100여 군데 우리가 3년 동안 연금을 지금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전에 제가 결제하면서 보니까 벌써 1년 동안 넣어드렸습니다. 앞으로 2년은 계속 더 넣어드려야 됩니다. 연금을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우리가 완불해드리고 나면 작은 것이지만 연금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입니다. 어려운 개척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지금 140군데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선교사들까지. 그런데 최근에 저희 성산수양관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제가 약 50억을 들여서 제 사비와 그 다음에 친지들, 지인들 이분들한테 제가 돈을 빌리고 해서 그곳을 세웠습니다. 지금은 수백억대에 이제는 재산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교회에다가 헌납을 했습니다. 헌납을 하고 난 후에 교회의 재정적인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성산수양관을 설립하면서 차용했던 모든 공사비들 아직 20여 원이 원금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갚기로 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왔는데 최근에 굉장히 어려운 한 가정이 자녀가 그렇게 있으면서도 돌아가셨는데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일주일이 되어도 7일이 지나도 이분이 돌아가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자살하시는 분들 이번에 저희 성산수양관에서 시에서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저도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데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어르신들 그리고 불우한 청소년 가정
30가정만 추천을 해달라 했습니다. 교회로만 상관없이 성산수양관에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가장 어려운 교회들 컨테이너 박스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목사님 몸져 누워서 거동도 못하시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20개 교회를 추천을 받았습니다. 합해서 50군데를 교회는 약 140군데 성산수양관에서 약 50군데를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1년 동안 계속해서 매달 저희들은 지원을 할 것입니다. 합해서 약 200군데가 될 것입니다. 작은 우리 교회는 어쩜 빌라델비아 같이 작은 교회입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우리 교회 부목사로 계시다가 나가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분들이 한결같이 교회가 자립이 되지 못하고 사례비도 받지 못하고 성도는 없고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를 계속 듣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산수양관을 50군데를 지원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들을 돌봐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작은 물질 하나라도 헛되이 쓰면 안 됩니다. 주님 일을 위해서 쓸 때에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 구제하는 그 현장에 여러분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어떤 것을 자랑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귀신을 쫓아냈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했지 않습니까? 할 때에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들이 은사 행한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구제할 때 하나님 그 사람을 기억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분명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분명 앞으로 하나님도 큰 일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특별히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잠언서 11장 25절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게 하십시오.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풍족하게 되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가 나눠주기를 좋아하면 너 풍족하게 될 것이다. 그 나누는 것이 어디를 통해야 됩니까? 교회를 통해서 성교하십시오. 내 이름 드러내지 말고 교회를 드리면 교회의 이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풍족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2절과 8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지금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면 초대교회, 특히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넘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극심한 가난 속에서 이 사람들은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드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는 환난의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복음도 못 전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려웠던 사람들입니다. 경제적으로. 그런데 그 많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도 넘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넘치는 기쁨입니다. 일반 기쁨이 아닙니다. 넘치는 형언할 수 없는 넘치는 기쁨이 있었는데 극심한 가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드리는 것이 그들에게 기쁨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3절에 그들이 힘들어 할 뿐 아니라 자원했다 했습니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드렸다 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드리라고 하지 않는데도 심각한 상황에서도 그들은 이렇게 넘치게 드리는데 힘껏 힘에 지나도록 드렸던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9장 6절과 7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기를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심는 법칙입니다. 경제적인 원리입니다. 수학 공식입니다. 그러면 사실 말씀이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오늘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시면서 참 많은 헌신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있었기에 내 작은 정성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작은 정성이 오늘날 교회를 이렇게 일구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심었던 그 헌신은 하나님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에게 자손 대대로 하나님 잊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항상 어느 곳에 가시든지 많은 사람 사랑을 나누어주는 이 시대의 작은 거인이 되십시오. 그 작은 거인은 작은 예수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범사위 하나님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